반갑습니다. 어? 트위치 2월 말까지 운영이라고? 한국 트위치 철수 언제 공지 뜬 거야? 오피셜이야? 그래서 네이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아, 네이버는 규제가 심하고 자시고 어차피 내 방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방송은 뭐 미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거는 대입입니다. 그 원래 다 비밀인데 다른 방송에서 까발렸나 봐. 그래가지고 관계자님이 하, 제발 비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내용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요. 아, 네이버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동시송출할 겁니다. 야, 근데 트위치 폭파면 수바야, 님들 어디 볼래 이제? 야, 트위치 어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잠깐만. 순조롭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2월 27일에 마지막이야? 이런 거는 언질이 없었어요. 이거 진짜로 720 사태 때도 그냥 갑자기 공지 뜬 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 운영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이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월요일에 네이버 본사를 다녀왔고요. 네이버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베타를 참여를 할 거고요. 일정이나 그런 거는 이제 엠바고 풀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방송을 아프리카로 시작해서 트위치가 두 번째였고 유튜브가 세 번째인데,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유튜브가 제일 메인입니다. 제일. 근데 이게 유튜브가 생방송이 좀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트위치가 사실상 주력이었는데 트위치가 사라진다고 하면 이제 뭐 네이버 동시 송출로 가야죠. 카카오 TV는 생각 없습니다. 네이버 성인 게임 방송을 못한다고 하는데 로아도 포함이냐고. 그건 어디서 나온 찌라시예요? 내가 직접 갔다 온 사람인데 성인 게임 방송 못한다고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 수바 지금 씨 뭐 네이버 주니어야? 그리고 님들 수바야, 게임 스트리밍 회사가 19금 걸린 게임을 송출을 못하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극한의 사행성이나 너무 야한 게임은 이제 안 되겠지. 근데 게임 스트리밍이 수바 막 로스트아크야 장사 안 하겠다는 거지 막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왔습니다. 드디어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템만 제거를 했고요. 주소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짠짠짠짠. 여기 보면은 종이떼기가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뭐 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냐, 첫 번째 구독자는 기억하냐, 더 열심히 해서 10만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자, 뭐 그런 내용의 유튜브 CEO의 복사 붙여넣기 서한이 있고요.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아, 저 이거 안 열어봤거든요. 안 열어봤는데 빼보겠습니다. 와, 영롱하다. 요거는 여러분 덕분에 찍었네요. 요거 완전 거울이구나 이거. 제가 아, 여기 왜 꼬부라졌어 여기. 아니 수바 이거 샘플을 어떻게 보내는 거야. 얘 보면은 이다이 게임 방송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글자 있네요. 님들 덕분에 잘 받았고요. 앞으로 노력해서 솔직히 100만까지는 한 10년 걸릴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해서 한번 사고 없이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제가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만. 오, 느낌이 있구만. 실버 버튼 들고 일어서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아, 그럴까요? 굿즈를 저렇게 바닥에 두냐고요? 아니 근데 저거 바닥에 놔둬도 이쁘지 않나요? 저 바닥에 제가 내팽개친 것도 아니고 좀 저렇게 각 잡아놨잖아. 나 앞으로 어떡하냐고? 걱정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어차피 수입의 90%가 유튜브야. 괜찮아, 괜찮아. 일단 잔돈 털기. 아유, 12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5000원이나 남았잖아. 아니 야, 님들 2월에 철수한다고. 2월 뭘 벌써 털어. 나 힘내라고?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난 님들이 걱정이야. 이 사람들아. 야, 주객이 조금 바뀌었어. 그래요. 난 다만 이제 채팅창이 활성화된 게 트위치이기 때문에 님들이 걱정되는 거야. 유튜브는 답답해서 못한다고 하고, 트위치 시청자는 팝콘을 원한다고? 팝콘 TV는 그냥 너네가 알아서 가서 봐.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씨. 터지기 전에 영정 받자고요. 그러다가 안 터지면 수바. 오, 붙었다. 이게 왜 붙냐?
형 이 기회에 진정한 남캠이 되는 게 어때? 3분할로 수바 춤추는 팬더티비 섹시 남캠. 1,000원 감사합니다. 이다용 멤버십 1년 야, 축하 에스더 기운에 보태세요. 이래서 유튜브 포기 못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36만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하루 버텼다. 또 오늘 아프리카 웬일로 300명 있다고? 아 이제 트위치 터졌으니까 동시송출하는 애들 반응 보려고 오셨겠지. 반갑습니다. 오신 김에 추천 즐겨찾기 별풍선 팬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아이고 눈썹 비녀님 에드벌룬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더킹 형님도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굿. 죄송한데 신입 BJ이신가요?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수바 하이 오늘도 못생겼네. 네 얼굴 한우마타. 이다야 반갑다. 아 나도 반갑다. 아 반갑습니다 형님. 이다야 인사함식에 박아봐라.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식에 박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 오늘 아프리카 처음 방송하는 BJ 이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씨부레 그냥 유튜브 할란다. 신입 BJ 리액션 맛있네 오마이. 내 스타일 아닌데. 그나마 요게 조금 이쁘긴 한데 어깨가 벨벳이 좀 에바다. 딱 실린용인 것 같은데. 아 일단 이 별무리 일단 하나 사고요. 어 패시 레전드네. 이거는 영상 찍을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사자. 아니 자 일단 Q 눌려볼게. Q 잘 만들었다. W 2 아 걸 수가 있네? 귀엽네. 이게 맘에 듬. 노래가 뭔가 개병 맛인데 계속 듣게 되네. 설치해드리겠습니다. 타고 노세요. 야 그리고 캐서창 캐서창 먹을게. 캐서창 괜찮네. 아 진짜 수막의 놈들아 벽지 좀 인질로 그만 잡아라. 그니까 자 하나당 34,000원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오늘 팔고 내일 팔고 그런 거 없어. 오늘만 팔아. 오늘 낮에 한번 팔고 오늘 저녁에 한번 팔 건데 저녁에는 직장인들 몰려오면 다시는 못 만나. 그때는 아저씨들 와서 난리나.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사가. 축제 털고 왔으면 골드를 써야지. 골드 놔뒀다 뭐해. 이런 거 살려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사가. 몇 개 안 남았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쉬운데 야 이거 뭘. 아 더 비싸 저게? 서비스로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야 물물 교환 쌉 가능입니다. 각성 물약 1200개 잠깐만. 아이씨 알았어. 어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아니 각성 물약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거 언제 다 팔아. 아 나이씨. 아바타는 관심 없지만 수바형 관심은 받고 싶어. 아이고 아바타값 34,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근데 되나? 이게 3개밖에 없는데? 소리가 다 똑같아요. 얼굴이 뭔가 잘생겨졌는데 좋은 일 있냐고요? 아 저 원래 돈 만질 때 좀 기분 좋아서. 예 네. 네. 네네. 아, 선생님, 제가 지금 그 저기 산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예, 좀 나중에 전화할게요. 방금 피커포인트 소리 못 들으셨나요? 홍승언인데 홍승연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거기서 탈락임. 도화가님, 입찰 크게 했다고? 왜?
왜 입찰했어? 아, 묵은 깬 거 미안하다고? 야, 도화가님, 그런 걸로 입찰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돈 받았으면 저는 지금 수바 빌딩 하나 샀어야 돼요. 어, 괜찮아. 어. 묵은 깨진 걸로 돈 받았으면은 아마 옛날에 아브런 할 때 그때 나 진짜 뭐 집 한 채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 일리아칸이 아니라 철 하나만 눌려보자. 딱 한 번만. 돈 벌어 왔으니까. 아, 아니다.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일리아칸 하나 들어치고. 아, 참아. 어, 진짜 오늘 진짜 무조건 빚 갚을 거야. 그냥 돈을 빨리 줘버려야지 이거. 나 빚졌냐고요? 옛날에 악성 채무냐고? 아니. 원래 이거 3월까지 갚아라고 하셨는데 내가 에스더의 기운 사고 있으면서 빚 있는 게 조금 에바야. 이거 빚 갚고. 그 빚이 사실상 돌려막기 아닌가요? 아니야, 나 이제 진짜 빚 안 줘. 태 와이프한테 빚져야지. 그게 속편하지. 로루카님 빚 받을 생각 없다고요? 솔직히 없긴 해. 로루카님이 애초에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내가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숙제에 빠짐없이 해서 골드를 갚아라는 의미로 골드를 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변질됐어. 어느 순간 변질돼가지고 내가 숙제를 너무 안 하니까 너 숙제 해라고 강제로 강제 노역 시키려고 골드 빌려줬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사채임. 비청산. 아, 됐다. 됐어. 이제 다 내 돈이야 이제. 일단 화장실 잠시 다녀와서 옷 마저 팔겠습니다. 그리고